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들어가서 뉴 프로젝트, 그죠? 파일, 뉴 프로젝트, 그 다음에 뉴 디렉토리, 그 다음에 뉴 프로젝트 하고 디렉토리 네임에다가 챕터 10, 그죠? 자, 챕터 1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이제 다할줄 아시죠? 이런 건뭐다할줄 아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와서 자, 한 다음에 데이터 와서 찰스북하고 페이스플레이트 두개 있죠? 두 개, 찰스북하고 북클럽하고 페이스플레이트 요거 두 개를 카피해 갖고 와서 자, 여기 챕터 10에다가 넣어주 챕터 10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죠?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R 스크립트 만들고 01, 아, 저장하기, 저장하기 들어간 다음에 저장하기 하고 01. 핸드폰 케이스 뭐 이렇게 해봅시다. 자, 핸드폰 케이스.r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겠죠? 자, 지난번하고 똑같이, 자, 이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 케이스 사례예요. 자, 인스톨 패키지에서 ARULES라는 그 패키지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깔아놨어요. 그래서 깔아놨으니까 저는 다시 주석 처리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깔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업로드 한 다음에 데이터 블록에서 페이스플레이트 데이터 블록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트랜잭션이 뭐냐면 거래입니다. 한건 처음 장바구니, 두 번째 장바구니, 세 번째 헤드로 볼게요. 자, 헤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트랜잭션은 뭐냐면 1번 장바구니 첫 번째 거래한 사람들은 뭐예요? 레드 사고요, 화이트 사고, 그린 총 3개 사갔네요. 처음에 와서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매트릭스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상품이 몇 개예요? 상품이 하나, 둘, 셋, 여섯 개뿐이 없죠. 근데 상품이 만 가지, 몇천 가지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 늘어나겠죠?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간단하니까 요거 방법을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작업으로 변환을 하는데, 여기 있는 트랜잭션, 여기 1, 2, 3, 4, 5, 6, 이 트랜잭션 번호는 필요 없죠, 이제.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거해 줍니다. 제거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FP, DF. 그죠? FP, 우리가 아까 전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행을, 열을, 첫 번째 열, 요 트랜잭션 열이죠? 얘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 얘기죠? 알죠? 먼저? 앞에는 행이고요. 뒤에는 열이죠? 마이너스는 제거? 알죠? 이제? 이런 거다 이해되시죠? 해서, 그 다음에 매트릭스 형태로 다시 조정을 해서 갖고 올 겁니다. 왜 매트릭스 형태로 바꾸냐면 나중에 여기에 이름을, 이제 트랜잭션 이름을 같이 붙여서 한번 쓰게 될 거예요. 볼게요. 자, 헤드 이렇게 해줬죠? 자, 그러면 앞에 번호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인데 매트릭스 형태는 앞에 뭐가 빠져 있죠, 지금? 요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바이너리 코드를 다시 트랜잭션으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트랜잭션 코드로 변환해 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볼 때는 인스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죠? 이렇게 트랜잭션 코드. 즉 상품이 뭐 몇천 개 이렇게 나가면 복잡해지죠, 더.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으로 붙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돼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위에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로 저장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할지는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트랜잭션 코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포맷이요. 이렇게 바꿔주는 게 이렇게 이런 포맷을 해놓고 그 다음에 10개를 가지고 이제 쓰는 겁니다. 앞에는 이제 전처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연관 규칙을 이제 실행해 줄 겁니다. 그래서 룰이라는 걸로 저장을 해 놓는데 결과를 뭘로 어프라이어리라는 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P 트랜잭션 요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을 바꿔서 트랜잭션 프레임으로 바꿔준 거예요. 얘는 여기서 사용하는 그 데이터 포맷으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변경이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파라메타, 리스트, 서포트 많이 봤던 거죠, 우리가. 언제요? 조금 전에 이론에서 설명했었죠. 서포트, 컨피던스, 뭐 이런 얘기들 쭉 우리가 했죠? 자, 뭐겠어요? 요런 기준점을 가지고 0.2까지 해서 잘라줘라. 이 얘기죠. 얘는 컨피던스는 0.5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돌려줄게요. 자, 돌려주면은 규칙에 의해서 뭐라고 뭐라고 막 뜨기죠? 그래서 이미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테이블 형태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펙트라는 거는 뭐냐면 요 룰에서 요거를 갖고 와서 테이블 형태로 바꿔주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테이블 형태로 요렇게 저장이 되죠. 자, 중요한 게 이제 요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게 요거예요. 앞에 요거는 의미가 없죠? 요거는 아무것도 안 샀는데 오는 거니까 요건 의미가 없고, 여기부터 해서 의미를 쭉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서포트 0.2 이상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걸렀잖아요. 서포트 0.2 하면 제거해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컨피던스는 0.5 기준. 리프트는 이제 쭉 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바꿔줘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인스펙이라는 새로운 이제 용어가 나왔죠? 이제 요런 게 이제 여기서 써서 그 결과를 추출해내 주는 거예요. 얘네들 뭐 썸머리도 썼고 많이 썼죠? 여기서 이제 인스펙이라는 걸 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얘는 뭐냐? 이거예요. 자, 찾아줘라. 인스펙트 찾아주는데 어떻게 찾아주냐? 찾아주는 것 중에서 헤드 앞에 6개만 골라갖고 보여줘라 이 얘기고요. 솔트는 뭐죠? 솔트 정렬해줘라. 뭘로 정렬해줘요? 이 룰을 정렬해주는데 뭐에 의해서? 리프트 값. 요 아까 전에 우리 리프트 여기 있었죠? 밑에 보이시죠? 그죠? 여기 리프트. 결과 리프트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건 이제 여기 요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여기에 저장돼 있잖아요. 그죠? 요 테이블에 저장돼 있으니까 위에 요게 열 이름들입니다. 열 이름들. 그중에서 리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리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솔팅을 해줘라. 오름차순, 내림차순. 솔팅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6개. 뭐 n은 헤드는 우리가 6개니까 n 6개로 솔팅해 줘라 이 얘기예요.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리프트 기준으로 해서 리프트 높은 순서로 해서 위에서 6개를 잘라서 보여준 거죠. 얘는 뭐냐면 얘는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여러 개 중에서 상위 6개로 리프트로 솔팅해 가지고 상위 6개만 출력해 준 거예요. 이렇게. 요게 뭐예요? 요게 가장 연관 규칙이 높은 룰을 찾아낸 거죠. 나는 10개가 필요하다. 뭐난 5개만 필요하다. 뭐 이건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결정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룰 테이블에서 요거예요. 서포트가 0.04 이상이고 룰이 컴피던스가 0.7 이상인 것만 또 찾아줘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곤란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리프트를 기준적으로 보고요. 얘는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되고 그중에서 내가 좀 조건을 줘서 좀 보고 더 보고 싶다 그러면 밑에 거를 이렇게 해서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주로 쓰시겠지만 요거보다는 위에는 기본으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그래서 리프트 기준으로 해서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솔팅을 리프트로 해가지고 가장 높은 거를 골라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규칙 위에 상위 몇 개. 얘는 뭐, 얘는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레드, 화이트를 산 사람이 그린을 살 확률은 그린을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에 비해서 그냥 우리 매장에 와서 그린 딱,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가 영업을 안 했을 때 매장에 와서 그린 산 사람에 비해서 레드, 화이트를 산 사람한테 그린을 판매 영업을 펼쳐서 사라고 권유했을 때 살 확률이 몇 배나 더 높아요? 2.5배나 더 높다는 얘기죠. 당연히 영업 활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2.5배나 더 살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그린을 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레드를 사라고 권유하면은 어떻게 돼요? 레드 그냥 살 확률에 비해서 1.6배나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린을 사면 얼른 보고 레드를 얼른 팔아야 되겠고, 화이트 그린을 사면은 또, 아니, 화이트 그린 사도 레드를 사겠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죠? 얘랑 거의 유사하잖아요. 얘가 그린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같이. 그럼 이렇게만 위에 거는 필요 없고, 요것만 알고 있으면, 화이트나 그린을 살면 우리가 레드를 판매하면 되겠죠? 뭐, 요런 식으로 룰이 비슷한 게 좀 많이 나오니까, 그 룰을, 이제 영업,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하고 서로 얘기해 가면서, 그럼 어떻게 만들자? 어떤 규칙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잘 팔리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영업, 그러니까 크로스 셀링 하는 방법이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는, 번들 하면 어떻게 돼요? 레드, 화이트, 그린을 묶어서 팔아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관련된 사람들께 많이 사겠죠? 새 제품을 묶어서 살거나. 아니면은 상품 진열할 때는 레드, 화이트, 그린을 옆에 다닥다닥다닥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골라서 살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진열할 때도 응용할 수도 있고, 뭐 할 때도 응용할 수도 있고, 번들로 묶어서 팔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이 나오면 이걸 활용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